사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성경의 한 모델을 세우셨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부모님과 그 자녀관계, 그리고 지금 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때때로는 내 주변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 자녀보다 다른 집의 자녀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부모 말도 잘 듣고 부모에게 근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밀려들어온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열등 의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자녀에 대해서 비록 지금 성적이 떨어지고 이 아이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기준으로 아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부모님께 버림받았던 자녀입니다. 그리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들조차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나중에 버려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인,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유대 역사,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40년 동안 왕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깐 역사 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1040년 다윗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보내셔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15살에 지명받고 15년이 지난 나이 3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BC 970년 그의 나이 70세가 되었을 때 40년 왕위에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받았던 소외감, 상처, 열등의식이 많았던 장면을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에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택한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바로 왕위를 계승할 자인데 너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다윗에게는 다윗까지 포함해서 여덟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일곱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새 아버지는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사무엘 앞에 선 사람은 다윗의 형들인 일곱 아들들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 종이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사람을 볼 때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곱 명이 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무엘 종은 갈등했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선택한 구별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종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비로소 이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재가 있는데 덜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아들을 축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다윗만 제외시켰던 그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에 대해서는 별 볼일 없는 아들로 취급했습니다.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아마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형들을 볼 때는 세상 말로 무술 한자리 할 것 같습니다. 출세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으로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다윗을 볼 때는 너까지 것이 앞으로 무엇이 되겠느냐, 너는 양이나 치다가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을 사무엘이 불러 모으라 할 때도 아예 이 아들은 재배시키고 소외시켜버렸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이 다윗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참한 모습을 이 다윗 자신 입에서 시를 지어서 수금을 가지고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던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자식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외시켜버렸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69편 8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시편 69편을 자신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들은 다 슬픈 노래입니다. 가슴 아픈 자기 상처를 마음에 가지고 있던 이 아픔을 노래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나를 객으로 취급하고 외인으로 취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객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외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남남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15년을 도망다닐 때에 형제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밥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저 다윗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가 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나를 통해서 같은 부모님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지간이라도 어릴 때는 똑같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났는데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사회생활할 때에 형제지간에 점점 금이 가고 때로는 남보다 못한 이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나는 부모님께 어렸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식같지도 않는 내 부모님인지 착각할 정도로 내 부모님은 내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다윗이 장성해서 가정을 가졌던, 그리고 나중에 부모가 되었던 그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었는데 부모님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형제들조차도 혹시라도 저 사람 도와줬다가는 내게 피해볼 것 같은, 그래서 형제들조차도 전부 남남같이 보고 있고 이방 취급하고 나그네 취급했던, 어쩌면 이 다윗은 형들에게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룻밤 좀 묵고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 형제들은 객으로 취급했다는 말은 나그네같이 취급해버렸습니다. 아마 잠자리조차도 제공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다윗이었지만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족들조차도 나를 무시했지만 한 가지 성경은 후세에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인정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의 달에 모든 가정에게 다윗의 신앙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열 가지 신앙의 모습 속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내 자녀의 모습이 되기 바라고, 이 모습은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라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속을 썩인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가정은 어떻게 변해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소망입니다.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브라함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말씀 없습니다. 다윗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독특한 단어 하나, 마음에 합한 자.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유명한 구약의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그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며 내가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열 가지 그 신앙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이 기록했던 10편 18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음이로다. 환난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다윗은 철저하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계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록했던 10편 22편 내용 가운데 특별히 2절에 다음같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밤낮없이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에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사람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합한 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하나님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를 왜 찾습니까? 법궤는 열왕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돌판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궤 속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법궤를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것을 찾아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던 다윗성으로 하나님 법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법궤 앞에서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채통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옷이 벗겨지도록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대로 말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문서예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는 빼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람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한테 대한다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면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머리 위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이 다윗을 가리켜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했을까요? 그 수많은 위대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 이 다윗을 향해서 단 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미움을 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상처를 주었어도 이 사람 마음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사울왕이 15년을 이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왕 때문에 별의별 고생을 다 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적도 있고 미친 사람이 행세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지 행세를 한 적도 있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나라 땅을 건너갔다가 거기서 또 왕의 정가를 받고 죽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미친 사람같이 행세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스스로 자살해버렸습니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다윗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1장 12절에 보면 그 원수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될 텐데 이제는 나는 다리 뻗고 잠자겠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슬퍼하며 울면서 이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 견디지 못해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의 시를 지어서 이 죽은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시를 지어 슬픈 애가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까지 지어줬던 이 다윗 그 마음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갈 때 마지막 한 가지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물려주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평생에 다른 것은 다 가져보았는데 한 가지를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못한 이 한 가지 아쉬움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내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화철을 중순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정치 잘해라, 무슨 세상 돌아간 얘기를 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 내가 성전을 짓는데 내가 전재산을 다 내놓았으니 너 부족하면 돈을 더 보태서 성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때 날 때 소원이 하나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들여서 지어서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원의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이런 자녀 만들려면 첫째 기도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자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사랑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미움을 심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아이를 항상 성전 중심의 자녀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46절은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아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에 관심을 둡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매사가 사람 손들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은혜가 오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오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걱정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셨길래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 번째, 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인내했을까요? 그가 지었던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덟 번째,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앞에 앉혀놓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면 이때 이 사울왕은 단창의 명수입니다. 한 번도 역사에 보게 되면 창을 던져서 백발백중 명중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창의 명수인 사울왕에게 창이 들려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앞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8장 11절에 사울이 창을 두 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해요. 그런데 성경은 또 보게 되면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기회가 성경에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또 창을 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죽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이 상황은 역전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결정적으로 두 번 왔습니다. 그 사건이 어딨냐면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다윗과 그 이등대 400여 명이 도망을 가서 피신해 있던 곳이었더니만 아둘람 굴이라고 있습니다.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찾으러 다니다가 굴 속으로 혼자 들어왔어요. 캄캄한 굴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밖에서 막 들어온 사람을 환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한 곳에서 어두운 게 갑자기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장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리의 기회가 왔습니다. 죽여버립시다.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죽이지 말자 그럽니다. 살려줘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의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은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또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침실에 다윗왕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들어가서 장군과 함께 들어갔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은 정신 모르게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데 다윗과 그 장군이 들어가서 그것을 발견하고는 죽입시다. 창으로 찌르면 죽습니다 했더니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찬송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찬양의 능력이 있었던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찬양만 하면 그 찬양 듣고 있던 사울왕 몸에 귀신이 붙었는데 악신이 붙었습니다. 근데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절대로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다윗이 지었던 이 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 앙망이라 말은 따라하세요. 우르러 바라보다. 하나님을 우르러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르러 힘들 볼 때마다 사방이 다 막혔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덜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빠져나오질 못해요. 내가 지금 가난이 그물에 걸려버렸습니다. 가정의 환란이 그물에 걸려버렸습니다. 질병의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 마음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 세상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정을 내가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께 만들어 달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미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부를 짝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아 자녀도 주셨잖아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주셨는데 이제는 그 가정은 내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상대방이 만들어 주길 기다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뭘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주는 사람 되시고 행복을 내가 만들어 가는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따라서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서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15세가 되었던 다윗이 이 소년 목동이 그 당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거인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소년 다윗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돌을 집어던졌는데 돌 하나가 그대로 명중해서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한 가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분의 친히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지금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선택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돌을 던질 때는 자신의 힘으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던지는 순간에 방향은 누가 정하신지 아세요? 마치게 하시는 것은, 명중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못해요. 이미 다윗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손을 떠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문제는 반드시 골리앗 같은 가난아, 골리앗 같은 환란아, 골리앗 같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행복한 가정 만드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품에 품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현실에 나는 끝났어 아니에요. 앞으로 무수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같은 자녀, 다윗 같은 부모, 오늘 이런 분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